모든 생명체는 DNA가 있으며 이 DNA는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설계도입니다. 그 설계도대로 원자 단위의 물질로 세포가 만들어지며 이 만들어진 각각의 세포는 자기 위치성과 자기 역할의 세포의식이 있습니다. 우리 인간의 몸은 수십조의 세포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커다란 메커니즘입니다. 이 수십조의 세포들이 일사불란하게 자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신체가 자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눈으로 보고, 귀로 듣고, 피부로 느끼고, 코로 냄새 맡고, 입안의 맛을 느끼고, 이 오감으로 들어오는 느낌들이 생각의 상을 만드는 것입니다. 이 오감의 육신이 없어지면 생각의 상도 없어지는 것입니다. 육신이 죽은 후에는 나를 의식하고 사물을 의식하는 모든 의식작용이 사라지는 원자들로 다시 흩어지는 것입니다. 신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귀신도 없습니다. 죽어 잘 된다 하는 것은 사후를 아직 모른다는 것의 방편으로 한 복세 몸이라는 것입니다. 인류는 이제 복제를 통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원치 않는 사람은 영원히 죽어 사라질 것입니다.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이제 무병불로 무한영생의 낙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. 이상.